아, 이어서 가야죠. 이어서 갑니다. 아, 게임이 뭔가 좀 저랑 안 맞아서 되게 스멀스멀하고 있는데. 아, 지금 식량도 굉장히 부족하고 정말 힘든 시기예요. 빠르게 진행하고 해야 되고 식량도 필요하고요. 휴식까지 해야 됩니다. 할게 정말 많죠. 아, 이거 너무 애매한데? 일단은 아이바를 올리자. 아, 아이바가 힘이 14까지 올라가니까 아이바를 올리는 걸로 하고, 강한 녀석 올려놔야지. 힘을 올려서 써. 자, 그리고 이제 노력치가 이제 하나밖에 못 들어가는데 이건 한번더 올리면 될것 같죠? 4까지 올리고요. 아, 실드를 못 찍은 게좀 한이네. 근데 사실 끝까지 싸우게 되면은 뭐가 됐건 능신 많은 게 좋으니까. 식량이 너무 적어서 대기를 하루는 하자. 하루는 해야겠다, 이거. 하루는 해주고요. 자다 죽겠는데? 가자! 굶어 죽겠어, 이거. 가능한 거 맞아? 지네? 진짜 죽겠는데? 음식이 없어요. 뭐든 상관없으니까 진행 좀 해줘. 그렇지. 장가라 농장과 수많은 가축 캐러밴이 이목을 끌었다. 배에 도착하자. 방어적인 태세를 취했다. 활짝이 건물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 명백히 보였다. 가축을 식량으로 쓸수 있는 건가? 식량을 강제로 빼서. 좋아요. 사기 좋아. 나 죽게 생겼는데, 씨. 아, 제발. 그래. 하루 쉬고. 얼마나 쉬면, 얼마나 쉰 거죠, 지금?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이바 너무 아프긴 한데, 아이바 솔직히 저렇게 아파도 나름 쎄. 아이바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일단은 갑시다. 이벤트가 늦으면은 더 시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이바만 믿고 지금 가고 있어요. 아이버가 딱히 또 거인 중에서 특별히 센 것도 아니야. 엄터는 누군가 마을을 건설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 그에 걸맞게 여기에 사는 바를도 방문자들을 두팔부를 환영하진 않는다. 오, 도착한다. 당신은 먼저 그들을 찾기 전에 바를이 당신을 먼저 찾아왔다. 사람들을 끌고 왔음에도 놀란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들은 무기를 든채온 목적을 요구한다. 아이버가 대화를 하려고 시도를 한다 라고 합니다. 어우, 야, 쎄 보인다, 야. 오랜만입니다, 크루머. 드레치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전사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말해 절반은 북쪽으로 가서 블러스 발코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말하고 싶다고 하네. 몇몇은 그 대신 우리가 그로파임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네가 여기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 그냥 내 방식대로 했으면 나는 이곳에 머물러서 드레치들이 오는 걸 맞았을 거야. 하지만 자네가 이 계획을 망쳤지. 그렇지 않나? 우리 사람들이 이 사람을 먹일 여력이 없어. 사람을 너무 많이 데려와서 식량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죠. 농성을 할 수가 없다. 그들이 먹지 않는다고 해도 말이야. 여긴 바르레 마을이야. 우리는 대부분 스스로 돌보며 살아간다네. 근데 자네는 많은 사람들을 끌고 왔지. 지켜야 할 사람들도. 뭐 이런 뜻이죠. 우리가 도울 수가 있어. 솔직히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주인공이지만 정말 약하기 때문에 별 도움은 안 됩니다. 쿠르마의 명령이 있다면야 이곳에도 오래지 않아 드레치가 들어닥칠 겁니다. 정말 이제 피토하면서 이제 마지막까지 싸우게 될지 모르니까 실드 깨는 것까지 다 찍어놨는데 주인공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사람이 좀 회복이 빠른 것 같아요 생각에는. 거인이 좀 회복이 느리고 강해서 그런가? 바를 왕이란다. 그리고 그가 그에 가까웠던 바를도 있지. 잉바르. 이 사람은 대체 어디서 찾는 건가?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해. 우리는 너희들 친구 잉바르에게는 많이 신경 쓸것 같구나. 그들이 아이버 말을 들을까요? 아, 이거 일단 대화합니다. 아, 굉장히 지금 식량이 부족하거든요. 얘네도 부족한 관계로 달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왜 이렇게 너는 카리스마가 있니?
전쟁 때 많은 일을 해서 그래. 여기서 이제 알려주는 싸우는 법을, 인간이 너무 약하니까 능력을 써 싸우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죠? 사실 능력을 제가 많이 안 썼기 때문에 능력이 좋다는 건 인식을 하고 있는데, 거인 기본도 세서 약간 기본이 좀 싸웠거든요. 변수가 적은. 근데 인간은 능력이 좋은 대신 기본이 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능력을 위주로 써야겠죠? 인간은 이제 의지력도 높기 때문에. 잉발은 누구야? 우리 중한 명이었어, 옛날에는. 하나죠. 필요한 거다 들었고요. 솔직히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식량을 보급하는 거밖에 없는 거 같네요. 보급했고요. 여기서 진행을 해야 되고. 아우 씨. 어우 갑갑한데. 어우 빨리 가자. 오늘 10분쯤에 켰기 때문에 7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아직. 가자. 크로파임 꽤먼 거리기도 하지. 크로가 버렸다. 하지만 황무지를 건널 것보다 훨씬 낫지. 내 생각엔 자네가 드레치로부터 안전한 곳이 있다면 그곳일 거야. 발언의 절반이 합류했다. 식량도 합류를 했고요. 식량도 합류를 했고요라고 하니까 좀 어감이 이상한데. 구루머가 들어온 게 정말 크네요. 구루머가 힘이 무려 17이나 되는 데다가 딜러네요. 구루머를 좀 키워주겠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 빠져야지. 지금 모건 두는 거 괜찮다고 보거든요. 모건이 이제 실드 효과가 있어서 그걸 해주는 거잖아요. 몸을 갈무리 해주는 거잖아요. 뭐 호건이 나은 것 같아요, 모건보다. 실드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얘는 내가 어떻게 능력으로만 써야 되니까. 힘이 좀 된다고 어떻게 잘 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너가 좀 필요가 없는데, 로드리프가. 능력도 좀 애매해. 내가 못 쓰겠어, 제 능력을. 얘 빼. 그루머의 능력을 좀 보죠. 그루머를 두 번째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한다고? 아, 괜찮네. 괜찮네, 능력? 이걸로 루크 두번 소개할 수 있네? 루크는 이제 실드를 6까지 깔수 있는, 나름 이제 실드 킬러기 때문에. 거슬리는 거 있으면 미리 좀 갈무리 해놓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역시 호건을 올려놔야겠죠? 호건의 능력이, 방벽이 있으니까. 옆에서 있을 때까지 된다. 너 능력은 뭐야, 그러면? 좋다. 야, 능력 좋다. 힘도 세. 능력이 이게 이제 좀 이제 공격적인 게 아닌 게좀 그렇긴 한데, 턴을 주는 게 어쩔 수 없는 거고. 얘가 몸으로 갈아타도 되겠어. 힘이 이제 14까지 있는 거는 좋으니까 그대로 쓴다고 치고. 실드 깨기도 있고. 실드로 두개 찍어서 17 찍어줘도 되겠어. 노력치를 하나 주고. 노력 말고 그냥 힘을 줄까? 아, 고민 좀 되는데? 지금 명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루 쉬고요. 진행하죠. 아, 사기 때문에 주긴 했는데, 사기가 떨어져서 나는 이제,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아이바도 11이거든요, 힘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다른 녀석이 막 8, 10 이런 거 생각하면은. 방벽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탱킹을 시키고 딜도 간간히 넣으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결혼 얘기는 나중에 해. 아, 뭐야?
아 미쳤나봐 지금 시내 건너뛰는데 무슨 결혼 얘기를 해 이렇게 갖다 버릴까 보다 뭐 식량도 없는데 이벤트 좀 있어봐 뭐 이렇게 뭐 이러냐 야 사기 너무 박살났잖아 챙겨봐. 아, 다행이다. 아, 쉬어야 되나? 아, 나 그냥 사기는 내비둘래. 몰라. 지금 도망가는 마당에 사이가 높은 게 말이 돼? 딸이 이제 시무룩해 하고 있다. 뭔 일이야? 에키도 위험한 사람이야. 가까이 가지 마. 아, 온에프가 자기 버렸다고? 에키를 만나보자. 뭐돈 같은 거 줄지도 모르지. 숨겨놓은 거. 누굴 건드렸다 그래? 잠깐만요. 왜 이렇게 휴지가 많냐 지금 책상 위에 쓰지도 않은 게. 내가 너에게 너는 리더라고 했던 말 기억하나? 그래서 그들이 합류한 거지. 알레 때문에 너를 따르는 거야. 그들은 알레 때문에 너를 따르는 거다. 변화를 강요하지 말아라. 바빠 죽겠는데 지금 그딴 거다 굶어 뒤지게 생겼는데 지금 사기 떨어진다. 이벤트 왜 이렇게 없냐? 입좀 줄여. 거인 둘. 뒤에 발을 잔뜩 있는데 발을 좀 데려가고 싶은데. 야, 발을 진짜 세긴 엄청 세다. 능력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약간 이제 사용대가 다른 것 같긴 한데, 기본 능력이 워낙 효과가 이제 좋아서, 내 생각에는 그냥 거의 좋은 것 같긴 해. 도래는 거대한 바다 계속 조각되셨다. 합리적인 시간만 주고 떠나도록 하죠. 말하기 신석. 아이템 생겼습니다. 말하기 신석 한번 써보자. 극한의 실전형 아이템이 필요해, 나한테는. 식량이 너무 없어, 지금. 진짜 저거 눌렀으면 피눈물 났겠는데. 이게 말하기 신석이야, 뭐야? 암호. 마르기 신석이 뭔데? 얻었다며 나한테. 아니 뭔데 씨. 일단은 아 일단 가자. 아, 가자 일단 가자. 저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코가 석잔데 지금. 하긴 뭐래. 야 근데 실드 이제 20 넘어간 애들 어떻게 잡냐? 아,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20 넘는 애들은 진짜 힘들 것 같은데? 나를 불렀다. 한 여성이 화살 놓지 못하고 있다. 저녁거리네요. 산토끼를 잡았다. 빨리 가, 몰라. 바로는 남자의 공격을 막아내느라 정신이 없다. 바를 말을 들어보지요.
오해. 그들은 멀리서 온갖 욕설과 치졸한 말들을 퍼부었다. 명성 5, 좋아. 야, 이거 뭐 이벤트 생기기 전에 모의전 해가지고 저 올리자, 거인. 저거 아이템 줘서 암호까지 올릴 수 있는데 올려야지. 너가 이거를 껴야겠다, 야. 빨리 껴, 뭐해. 저거 체력 방어를 주면 되니까. 자, 빨리 해봅시다. 일단 전투를 좀 해봐야겠어요. 숙련도가 좀 필요하긴 한데, 거기까지 신경 쓸순 없고, 한 대까지 해보죠. 야, 저 진짜, 어썸하구나. 너 어차피 궁수니까 뒤에 있어. 이렇게 하면은 실드 받을 거 아니야, 알아서. 너 뒤로 와. 받았죠, 지금? 기본으로? 얘는 또안 주네? 아, 준 거야? 1 줬네? 원래 11이었죠? 자, 쏩니다.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아, 의지력이 없구나. 일단, 선발. 좋아요. 13인 이 녀석이 때려주면 좋죠. 바보 됐고, 다음. 공수야. 야, 공수 인간적으로 사거리 너무 길다, 야. 얘부터 처리하자. 피해 난도질. 그렇지. 발을. 데미지 11. 바보 만들어. 그렇지, 바보 됐고. 야, 거의 너무 많은데. 이거 좀, 그시기 한데, 좀. 일단 쟤부터 건드려봐. 너는 뭐 죽어도 운명이고. 괜찮게 빠지는데? 3이나 빠졌으면? 가버렸구요. 나 앞으로 가라. 넌 실드가 너무 높아서. 세오만 나도 박값할 것 같아, 쟤는. 담요 녀석. 오. 까주고. 괜찮게 싸울 수 있는데, 나름? 앞으로 짓 한번 써줘봐. 한번 써봐야지. 한턴 돌아왔죠, 먼저. 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이거 능력 찍어도 별로일 것 같아. 일단은 발을 쏩시다. 사실 얘가 딜이 지금 제일 센데 저렇게 써먹기엔 좀 애매하지. 피해 난도질 쓰고요. 이제 얘는 할거다 했죠. 이제 뭐 쓸모없죠? 많이 잘 갔다, 야. 아, 위험한데? 얘는 약해진 다음에 능력을 써야겠어. 필요가 없어, 저렇게 쓸 거면은. 일단 까봐. 피해 난도질 저렇게 보면 괜찮다. 쓸모없는 녀석이 나름 박값 한다고 생각하면은 괜찮네. 아이씨, 애매한 거 봐. 오? 여기까지 올수 있어? 아, 이거 전투전 이거는 이게 안다니까. 일단 씁니다. 어떻게 쏠수 있냐? 일로 와봐. 치명타? 치명타까지 바란 건 아니었는데. 7, 12. 아, 실드 1밖에 못 가잖아. 1이나 더 가. 어우, 좀 무시무시한데, 얘네?
계약서는 못 쏘는 거야. 일단 이라도 까놔. 아이바가 세서, 아. 저딴 공격을 하냐. 미묘하게 기분 나쁘게 저거. 야, 너무 이거. 아이브가 지금 많이 까져 있긴 하네. 다음, 공수. 저런. 오, 야, 무슨 이렇게 활로 저렇게 많이 까? 일단 오. 괜찮게 뺐죠? 쉴드 바였고요. 호건. 무언가 하나 보내야 돼. 자, 얘를 안 노리네? 노릴만 한데, 솔직히 말해서. 11, 일단 하나 제거하자. 공수 제거해. 얘가 불안하긴 한데, 너무 세긴 한데, 할수 있는 여건이 좀 적으니까, 선빵 때려. 16에 15. 일단 약하게 만들어놔. 그럼 뭐 까놓으면 어떻게 될것 같으니까. 아, 2, 4, 3, 2. 일단 죽이자. 실드 잘 까는 죽이고. 너무 센거 아니냐? 잠깐만. 이거 좀 많이 빡센데? 일단 잡고. 일단 얘부터 까놔. 하게 만들어야지, 먼저. 좋아. 아, 지금 함부로 건들면 안 될것 같은데? 일단은 실드 많이 까놔. 그래, 버텨줬고, 방꿔 죽였으면 좀 위험했다, 내 생각에는. 저 거인 다음이, 이거인 누구야? 아, 이거인이 쟤네? 그냥 다음에 돌아오는 거네? 죽이자, 그러면은. 필리진 모드까지는 안될것 같고, 얘 죽여. 거리 애매한 애들부터. 안 죽였다고? 그럼 나는 개땡큐지. 13. 죽을 정도 아니지. 죽이고. 좋아. 필리지가 얼마 안 남았다. 죽이고. 필리지. 이렇게 싸우면은 내 식량 때문에 다음 전투 어떻게 할지 좀 감이 안 오는데. 내가 원하는 녀석의 경험치 못 먹어서 정작에. 치명타. 한 방. 지금 저 녀석이 몰빵했는데, 내가 원하는 건 지금 그루머거든요. 그루머 경험치를 매겨줘야 되거든요. 한번더 싸워야겠다. 어쩔 수가 없다. 그루머는 매겨줘야 될것 같아. 내 생각에 게임 진행하려면은 그루머 1업에서 힘 찍는 거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그루머는 힘이 되기 때문에 맘먹고 레벨업 시키면 레벨업 되니까 그루머 일단 경험치 매겨줘. 이제 승패는 떠나서 일단 전투 한번 모의전 한 거였고. 야, 이거 어떻게 잡냐 이거. 심하네 이거. 사냥꾼 포창 능력이 뭐야? 저렇게 쓰는 거구나. 너무 세다, 야. 16에 14면은. 어째 우리는 전보다 더 약해졌는데 이 적들은 더 세졌어. 아, 이거 앞으로 전진할 걸. 찍어.
피해 난도질. 어우, 야, 피해 난도질 좋아. 저건 좋은 기술인 것 같아. 쟤 뭐 달아 상관없잖아. 그 피해 난도질 쓸 건데 어차피 존재 가치가 피해 난도질밖에 없는데. 깨뜨려버려 그냥. 잘했어. 실드를 까네. 이 김 막히고 코 막힌 상황에서 대기. 어우, 야, 너무 쉽게 갔다. 야, 실드 생겼고 11이고 밀쳐버려. 어우, 야, 실드 잘 깠네. 일단은 도적 쓸지 모르니까. 어, 치명타 좋아. 어, 저거 치명타 좋다. 킬 먹겠는데 슬슬? 아, 말도 안 돼, 야. 아, 왜 저렇게 쎄? 무슨 일반 인간이 저렇게 쎄? 인간의 스펙이 아니잖아. 괴물이잖아. 아씨, 뭐라도 하나 죽여야 되는데. 누가 괴물실 먹던? 아, 저걸 밀어? 어썸하다 진짜. 이렇게 겸치 먹기 좋은 앤데. 나는 당연히 11 안 될 줄 알았지. 무슨 데미지가 13이야 인간이. 네, 지금 에이스 아라곤도 지금 루크도 지금 12인데 너 막 가는데 얘네. 팔로 해도 똑같잖아. 매겨줄 수가 없네 내가. 너 노력치도 없고. 아, 뭐야, 야, 매길 수가 없잖아 그러면은. 아이씨, 왜 이렇게 쎄? 야, 얘네한테 그냥 싸우라 그래. 나 싸우게 하지 말고. 뭐 영웅도 아니야 얘네는. 그냥 쓰레기들이야. 어이가 없네 이거. 크루머 센 줄 알았는데 그냥 노인이야. 개떡같이 싸우려고 이렇게 다 모아놨네. 얘를 죽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로 와봐. 일단 하나 죽이는 걸 먼저 선결로요. 아, 왜 치명타가 뜨고 난리야? 아, 미쳤나 보네? 이거 우리 얘구나. 왜 이렇게 약한가 했더니. 실드 까이는 것 봐. 일단은 그거 한번 먹어보자. 겸치 많이 줄지도 모르니까 얘가 더. 인간적으로 바르디면 거인인데 겸치 많이 줘야지. 13. 다음이 제지. 어, 원큐네. 야, 쟤는 왜 구석에 처박혀 있냐? 야, 얘 왜 이렇게 다 센 거야? 의지 역시 10개 있어. 마르지 않는 셈이야, 거의. 너무 약하다. 너무 약하다, 진짜. 말도 안 된다. 먹이야, 먹이. 쟤는 먹이야. 얘도 이렇게 쎄? 아, 잠깐만요.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왜 이러냐 이거 게임. 겸치 매길 수가 없어. 하도 쳐맞아가지고. 이거 안 되겠어. 이거 또 이번 판도. 야, 진짜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아니, 적이 너무 강해. 적이 다 만렙인가 봐. 아니, 만렙이어도 저 스펙이 나와? 아, 나 이해가 안 되네. 하나 잡고 가야 돼. 어, 여기다가 물방에서 하나 잡아야 돼.
젤 잡아야 돼, 젤, 젤, 젤. 얘를 잡아서 매겨. 아, 진짜냐? 아, 씨, 못 가게 막은 거야, 지금? 얘가 와서?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네가 죽어야지, 뭐. 네가 먹이가 되는 수밖에 없지, 그럼? 아, 실드가 13인데 저렇게 까인다는 게 말이 되나? 아버지, 이해가 안 되네. 1리도 아니고 13인데? 야, 얘 쏜다고? 13이야, 얘, 실드. 아, 얘구나. 저걸 어떻게 저렇게 맞출 생각을 한 건지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이 곤형제는 로테이션 돌려가면서 써야 돼. 한, 두개 넣지 말고. 아, 둘 넣어서 파나 방벽이 주는 게 나은 것 같은데. 야, 이게 또 이렇게 사네. 무조건 매길 거야. 강제로라도. 미친 게임. 일단 얘 먹고, 되냐? 야, 안 되네. 장군, 도전가의 장군. 아, 딴 것도 매겨야 된다는 거 아니야. 돌아버리겠다. 다음 거인, 제 녀석 턴이야. 아, 이봐. 와, 좀 머네. 조금 먼걸? 너무 할수 있는 게 없다, 이제. 실드라도 까야겠다, 진짜. 진심으로. 저거까지만 딱 잡고 빠지자고. 다 너무 나약해, 야! 10을 까야 되는데 못 까지. 아, 이러면 얘도 못 먹이잖아. 얘가 누구야? 쟤 다음인데. 아니, 쟤가 얘잖아. 얘밖에 없잖아, 지금. 아, 다음 얘인데. 아, 이걸. 어우, 짜증나. 얘 때릴 줄 알았지. 얘가 더 체력이 그건데. 야, 뭐, 내가 필요한 게 뭔지 알고 필요한 걸 방해하는데? 개 같은 거. 아, 제일 맞출 걸. 너무 약하다. 피해 난도질. 7. 안 맞으면 모른다. 아, 저딴 기술 다 있어. 너무 역겹잖아. 양념만 쳐놔. 다음 루크 죽여봐. 루크 좀 죽여, 루크, 루크를 죽여, 루크를. 승급 안 떴으니까 승급 안 됐겠지. 장군이라고 뜨긴 했는데. 한 방이네. 됐냐? 아, 됐다, 떴다, 떴다, 네, 가자. 가자, 가자. 이게 힘들게 게임 해야 돼? 명성도 없는데, 지금. 명성도 지금 간당간당한데, 지금. 아휴, 됐어. 이거 했으니까 다음이라도 뭐 어떻게 이어가겠지. 승급. 15. 괜찮게 됐죠, 15면. 그리고 기적을 바라 기적을 바래야지. 마른 거 같지?
기적을 기도해야지. 안 돼, 안 돼. 너무 강해, 지금. 우리 쪽 애들은 엄청나게 약해졌는데, 적은 고대로야. 고대로가 더 세진 것 같아, 오히려. 모이전은 더 세진 것 같아. 멈추도록 하고 외쳤다고? 뭐 어쩌라고 그래서. 오! 나뢰살 숫자에 부대찌가 있었다. 돌격. 명성 내놔. 잘 됐다, 야. 쟤네랑 섞였으면 문제 없어. 와, 파숄트가 왔네? 파숄트 내가 업안 해주긴 했는데, 그래도 세죠? 업안 해줘도 셉니다. 야! 알렛이 빠져라. 아, 알렛 있어야 돼. 알렛 솔직히 모건보다 낫지. 아무리 그래도. 와, 어떻게 해야. 제일 쓰레기였던 녀석이 아이버랑 동급이야. 넘겨, 빨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 와, 이거 진짜. 나약한 인간놈들. 더럽게 약하네, 진짜. 이거, 파숄트를 세워야지. 파숄트는 벽이니까, 졌다 세우고. 리치가 안될것 같은데? 실드를 해줄 수가 있을까? 얘가 일단 먼저 쏴야 되니까 여기다 대기를 하자. 이렇게 해놓으면 알아서 막, 지금 못하겠구나. 일로 와봐. 준비. 너 실드가 10이지? 근데 얘는 좀 개념이 있다. 조금 이제 약체화가 돼 있네. 아, 절로 빠지면 어떡해. 아. 기분 나쁠 뻔. 야, 이거. 까나. 파숄트 먹이를 줘야지. 어차피 이번 전도 하고 뭐 어떻게 되지 않을 거 아니야. 파숄트가 여기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맥입니다. 아, 설마, 에이, 오바죠. 더럽게 양아치네, 진짜. 더럽고 치사하네, 정말. 얘밖에 못 써? 실드 까나. 얘도 이제 걸러야 돼. 아이템이 좋아가지고 내가 쓰고 있는 긴 한데. 아이버는 나름 이제 밸런스형이니까. 걸어가. 니가 손을 못 대네. 피난. 아, 누가 그렇게 까니? 아주 그냥 신명 나는구나. 신났다, 신났어. 아주 그냥. 이길 수 있다나? 치명타. 바보 됐고요. 괜히 하나 죽였어. 괜찮은 거 맞아? 너무 좀 헬인 것 같은데? 아무 느낌이? 파쇼, 그루머가 다친 게 너무 컸다. 그루머 다치면 안 되는 앤데. 그루머 능력 써. 얘 줘, 앞으로 전진. 다행히 덩어리가 둘밖에 없네. 양심 있는지. 자, 일단 잡고요. 다행히도 얘는 약해. 솔직히 그렇게 세지도 않아. 천천히 에이스를 전진시켜. 할거다 하고 있어. 아, 네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수만 줄여주면은. 아니야, 숯 줄일 것도 없지. 아, 얘가 누워버리면 안 되는데. 3 까고. 16. 아, 회복도 안된 놈이 지금 에이스야. 아, 너무 약한데? 어떻게 할수 있는 게
거의 없는데? 저 녀석을 아껴줬어야 되는데 너무 띵까띵까 했어 지금. 실드는 못 가도 데미지 세다. 열심히 서로 이제 때려보자고. 조금 많이 애매하긴 한데. 아 그거 뭐했냐? 야 그거 왜? 아 솔직히 할 것도 없어 얘는 호건은. 9데미지? 찍어두고. 좋아 몸 잘 되고 있어. 야 젤롤이네? 야, 하나씩 죽이겠다는 생각인가 이거? 독하잖아. 아 괜히 노력 썼다. 아, 쓸 필요가 없는데. 젤롤이요? 여기서? 그냥 빨리 다 쓸어버려. 아 진짜 잘 활용할 수 있는데 스킬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이제 스킬이 너무 안 맞아서 어떻게. 열심히 해봐. 오늘 이제 실드만 까도 솔직히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입장상 세 칸이라도 까는 게 어디야. 좋아. 더 잡으라 그러면 못 잡겠는데? 다시 싸우지 않는다는? 명성 너무 후달리는데? 짜잘한 딜들 되게 아프네. 우리 호건이 잘해주고 있어. 내쉴 때 좀 까놔야지. 다 그렇지. 사 실드만 노리게 해. 약한 애들 그 건들지도 않아. 저 더럽고 치사한 놈들 저거. 손도 안 돼 그냥. 잡고. 아 명성 먹여줄 필요 없는 애가 자꾸 먹고 있네요. 잡고 필리지 데려가자. 필리지의 세계로. 더 이상 다운 용납할 수가 없다. 아직 도망다녀. 어디 끝까지 가봐. 얼마나 가나 보자 한번. 아 못 때리네. 넘겨. 다 약해졌어. 끈덕지 다 끈덕져. 필요 없지. 네가 먹을 필요 없지. 너도 먹을 필요 없지. 승급 좋아. 나 더 공격하고 싶은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 니께 맞아. 이거 더 잘 싸울 수 있어. 이거 추가까지 죽일 수 있어.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내가 아니랬어.
나 뭐했냐? 아 멤버에 왜안 넣었어? 아이 뭐하냐? 바빠 죽겠는데 지금. 식량도 주지 않을까? 구해주면은. 드레치를 먹진 않을 거 아니야. 너무 명성 고파 지금. 뭐 파티가 합류를 해서 하나로 통합된 건 나발. 이건 명성은 먹고 싶어. 그딴 건 아무래도 좋고 명성은 원해. 얘가 지금 너무 쓸모가 없어. 넌 막타충이야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너가 빠져야 돼. 너가 빠지고 너못 끼고 있는 거야? 의지하나? 그지가 더 끼고 있네. 너가 들어가야 돼. 너가 여기서 그 얼굴 형제 어딨냐? 목원. 궁수를 두번 쏘게 하자. 그리고 아이바를 아 모르겠던데. 그럼 이쪽에 모으자 아싸리. 이렇게 해서 아 이름 좀 애매하잖아. 너가 오고 쟤는 하나 죽어도 돼. 좋아. 왜 얘는 안 돼? 다음이 얘야? 하던 대로 가서 때려야지 뭐. 10인데. 와, 10으로도 조금 못 쓰네. 이길 막혔고. 얘밖에 못 때리고. 아, 왜 하필 얘야? 더 좋은 애들이 있잖아. 턴을 줄 가치도 없어. 의지력이나 키우라 그래. 방어도 4야. 뭐 애매한 것보다 낫긴 한데 더할수 있었잖아 솔직히. 쟤는 그치. 일단은 가장 성 가진 애들 빼고. 아 이거 뭐냐. 아 참나 이거 열받게 하네. 너가 싸워야 되지. 여기서 작업해야 되겠다. 어, 진짜 많다. 이거 추가 안 되겠는데? 이기는 것도 솔직히 까딱까딱한데? 특수능력까지 쓰고. 저 특수능력 때문에 너무 약해져, 우리가. 쓰네. 아, 안 될라나 이거 안 되는 건가? 너무 약하다 진짜. 너무 약해서 할 말이 없다 내가.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됐는데. 아씨. 어 이거 뭐턴 뒤로 빼는 것도 없니? 이 자리로 가야지. 어 얘 잡아버렸다. 잡으면 안 되는데. 약한 채로 방치를 해줬는데 씹 잡아버렸네. 개 같은 거 줄 필요 없지 노려.
좋아. 그래, 저 능력을 활용을 해야 돼. 저 패시브 능력은 좋아. 못 써먹어서 문제 지금. 여기서 좀 현란하게 역으로 좀 끌어봐. 다막 때리면서 너가 모든, 그래, 모든 걸다 받아주는 거 어차피 죽고 상관없어. 그 쟤는 상관없어. 쟤 16이니까 제낄 필요 없잖아. 때려. 아, 다행이다. 야, 기적이다. 리얼. 역겹긴 한데 어쩔 수 없어. 아, 야, 그건 안 돼. 아, 웃기지 마. 얘가 먼저일 거 아니야? 다음인데. 아, 쟤한테 맞고 그냥 아웃될 것 같은데, 나? 아, 씨. 데미지가 그렇게 세지도 않아, 이렇게 보니까 또. 아, 어? 왜? 아, 저거 다음이구나. 아씨, 못해 먹겠네 진짜. 가, 꺼져. 이게 어디냐? 내가 혼자 다 무쌍하고 다녀라. 11호는 뭐 무쌍이 될지 모르겠는데, 11호 없는 것보다 낫지 뭐. 그럼 개쓸모 없어. 열심히 잡어. 믿겠어. 경험치를 쪽쪽 빨아먹는 거야. 이 대법 되면 모를 것 같아. 어떻게든 되지 않겠어? 와, 여기까지 와서 쏜다고? 아, 참, 저. 독하네, 독해. 일로 와봐. 이러면 못 맞추겠지. 이게 뭔 경우냐, 씨. 먹고, 먹어. 괜찮았어, 이번 거. 가버렸네. 아, 절로 또 못 가네? 아, 이러면 곤란하지. 쉬기나 해. 좋아, 상처 나오고. 좋아, 좋아, 좋아. 좀 많이 세서 문제인데, 얘네가. 막았어. 체력 데미지 오는 거 막았어. 타내고, 승급. 받고. 안 달지. 야, 저런 걸로 때리는데 이밖에 안 달아? 굉장한데. 아, 이거 죽이면 안 되는데, 지금. 야, 뭐 죽일 거 죽이자. 야, 얘를 살려둘 의미가 없는데. 아, 이게 죽으면 또 다치니까, 이거. 둘 수도 없고, 이거. 하나 보내야 돼. 참. 아, 역겹다. 추가는 안 되겠다. 한번 도전만 해볼까?
9에 10인데 너무 막막하지? 아, 둘 다 이렇게 약한데 잡을 수가 없네? 야, 뭐 얘한테 경험치 매긴 거까지만 보자 이번 판은. 좋아. 아, 더럽게 도망다니네. 해서 넘겨 그냥. 얘가 능력 제일 바깥 못해. 맥스라서 지금 초기화도 안 되고. 먹어. 지금 3등급 되면 더 모르는 거 아니겠어? 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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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넘겨 넘겨 넘겨. 걸어가 걸어가. 딜 너무 약해. 에이스의 데미지가 아니야. 아, 13이라고? 승급 되지? 많이 먹었잖아, 이번 거. 궁금하지가 않더라니. 인간들을 끌고 오는 바를 찾으려고 보내진 건 이번이 두 번째군. 설치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뭐 주변에 뭔 일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지금 다 개박살 났어. 너무 적이 많어. 어떻게 뭐 한 거야? 여기서 얘는 지금 상황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있었죠, 우리 팀은. 아라곤 팀은. 우리 지금 다 모여서 피해 축제를 벌이고 있다. 안 되니 뭔 소리야? 아, 내가 이제 족보가 없어서 독한 새끼. 그 누가 신경 써? 지금 우리 둘이서 지금 거인 둘이서 지금 내 편 들어주죠? 족보가 뭐가 중요해? 완력이 중요해 지금. 너무 끔찍하다. 멈추지 말고 출발하게. 아, 멈추지 말고 출발하지 말고 정비할 시간을 좀 주면 좋겠는데.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랬나? 이상한 거 있잖아. 뭐 이상한 거 지나가잖아 지금. 산 없어지잖아 막. 아, 벌써 방종할 때네요. 솔직히 1레벨짜리한테 전부 다 승급 시켜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나는 그런 거 싫어. 왜냐면은 이제 왼쪽 군이랑 오른쪽 군이 합류를 하면서 난 정해 부대만 쓰면 되거든요? 근데 명성을 분산 투자했으면 더 아마 추가 군도 이겼을 것 같긴 한데 다른 내가 안 쓸 녀석들을 키워준다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막 이제 배신하고 막 도망갈 것 같은 놈들한테. 내 충신 정해 부대한테만 세워줄 거야. 죽으면 죽었지 도망가는 건 못 봐. 왕자 같은 애들. 야, 근데 아무리 거인이어도 너무 다 똑같이 생긴 거 아니냐? 거인은 뭐 어떻게 애를 만들어? 거인은 나 할아버지밖에 없는데? 턱수염? 정비 좀 하자고. 뭐 괴물 같은 게 있어. 지금 돌려보낸다는 건 그냥 죽으라는 거죠. 밥도 없는데? 잉바르다. 아, 솔직히 나 왼쪽 군이랑 합류하면 오른쪽 군에서 데려갈 녀석 없어요. 어, 오른쪽 군 너무 약해. 왼쪽이 진짜 알짜배기야. 오른쪽에서 데려갈 녀석은 지금 그 아까 누구예요? 저 구르모? 그 얘? 파숄트? 파숄트 아니지. 얘가 파숄트지. 얘가 파숄트지. 아이버, 아이버. 아이버랑 구르모 이 둘 중 둘밖에 없어. 이거 루코도 안 들어갈 거야. 데려가야 되나 쟤 루코? 아, 루코 너무 쓸모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루코보다 왕자가 더 쓸모 있어. 체력 딸기 하니까. 신속 조사합니다.
추가 크리티컬 별 도움도 안 돼. 파팅 요루 획득. 파팅 요루 아이템을 획득했습니다. 잠깐만. 너무 자연스럽게 진행한다. 이거 저장하고 꺼야 되는데 나. 아 노래 좀 꺼봐. 노래 들을 기분 아니야 지금. 닥쳐. 자. 지금 몹시 날카롭거든요? 노래는 무슨 노래야. 자 여기서 이제 결정 빠져. 둘 다 빠지고. 와 이거는 너무 충격적인걸. 얘는 솔직히 괜찮아. 얘는 실드. 어차피 얘네 둘은 탱커야. 한 놈. 너 탱이지? 얘 그냥 던지고 버리면 된다. 온에프 괜찮다. 에킬은 뭐야? 에킬 좀 세네. 밀쳐낸다. 방벽. 어 얘네도 방벽이네. 이렇게 데려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 에킬 데려가자. 에킬 데려가고. 에킬 설마 전투하다가 배신 때리겠어? 그럼 바로 죽는 거야? 그리고 이제 구르머. 어 지금 이 멤버 중에 유일하게 지금 딜러죠? 정확히 얘도 딜러고 얘도 딜러인데 딜이 너무 약해. 거인급이 아니면은 바꿔서 못해 지금. 힘. 아 실드를 줘야겠어. 아이버 걸 내가 가져오자. 아 얘 애매해졌는데 또. 일단은 이러면 이제 직전력으로 그냥 싸워도 된다고 보거든요? 어 일단 한 대라도 맞아줘야 돼. 이렇게 해서 방벽 세워서 한 14쯤에 이제 17의 데미지를, 그니까 총 18이죠? 의지력이 있으니까 총 4번까지 쓸 수 있죠. 18의 데미지를 계속 이제 후려치는 거. 이게 그루머의 역할입니다 지금. 그렇게 후려치면서 패시브를 활용해서 주변 적들한테 이제 체력 피해도 입히고 관통해서. 이거 뭐야? 와 바르리 허리에서 발견되었다. 바르리 허리고 나발이고 니가 껴야죠? 알지? 야 솔직히 이거 체력 해지 개 필요 없어. 저거 이거 계산해서 싸우는 건데 어디다 써먹을 거야 저거. 이거 15죠 이러면은? 딜러 둘이죠? 아 솔직히 루크가 15인 거는 굉장한 희소식인데. 어 알려줄까? 왜냐면 알렛... 아 알렛 힘 너무 없다. 알렛은 이제 관통샷이 있고 알렛은 맞다 전용템이지. 전용템을 포함해서 11인거지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돼. 이거는 너는 실드 가게를 해야돼. 어 너는 실드 가게를 해야돼. 체력 2배 같은 허황된 짓거리 생각하지도 말고. 아 너가 사가 안돼서 내가 얘를 줬구나. 아씨 너가 해야겠네 그러면은? 방도가 없네.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 아 쟤한테 주면 21이면은 내 생각에는 어느정도 하나 아웃시키고 가거든요? 어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가겠습니다. 어,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드디어 이제 한 명과 합류를 했고 파셜트 합류를 했고요. 이제 왼쪽 군과 합류를 어떻게 하게 될지 재미지게 진행을 하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